입니다. 주어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비동사가 있는데 이 비동사의 의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1번 이다. 명사가 올 때는 이다입니다. 2번 하다. 네, 형용사가 올 때가 하다예요. 3번은 있다란 뜻입니다. 전치사가 올 때는. 야, 근데 이 비동사는 의미가 딱 보면은, 그죠? 의미가 별로 없다. 의미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죠? 뭐, 있으라 말한 거야. 그죠? 의미가 별로 없어. 큰 뜻이 없어. 그죠? 이다, 하다, 있다. 큰 뜻이 없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비동사는 결론. 생략을 할수 있어요. 왜? 있으나 마나 하니까. 별 의미가 없는 애니까. 자, 그러면 비동사는 생략할 수 있는데, 자, 주어랑 비동사가 함께 생략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시간 조건 양보. 야, 시간 조건 양보. 이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부사라 그래요. 시간 조건 양보 이런 것들은 전부 부사라 그래요. 부사. 부사예요. 근데 부사절, 이 부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 같을 때 종종 주어 플러스 비동사 생략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이 애들을 시간 조건 양보, 얘네들을 이게 종속 접속사예요. 시간 조건 양보에 종속 접속사 나오고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나왔어요. 쭉 나오고 주어 플러스 동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기를 우리는 종속절이라 그래요. 왜 종속절이라고 하냐? 종속 접속사로 시작되니까 종속, 동사가 있으니까 절입니다. 동사에서 무조건 절이야. 그럼 여기는 뭐냐? 여기는 주어로 시작돼서 주절이라 그래요. 어? 됐어요? 됐습니까? 됐죠? 이런 겁니다. 됐죠? 됐죠? 자, 그런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런 겁니다. 근데 주어 플러스 동사 얘가 뭐죠? 그죠? 그 종속 접속사가 있는데 좋습니다. 종속 접속사가 있을 때, 이거를 여기다 적겠습니다. 공간이 좀 좁은데, 종속 접속사, 주어 플러스 비동사 쭉 나오고, 콤마 주어 동사. 생략을 누가 할수 있다고요? 주어 플러스 비동사를 생략을 할수 있답니다. 단 조건이 뭐예요? 여기 나오는 주어랑 이 주어랑 같을 때만 생략할 수 있어요. 알겠죠? 주절이 중요하니까 주절은 놔두는 거야. 그러면 비동사를 생략하면 여기 남는 게 뭘까요? 1번 명사, 2번 형용사, 3번 전치사. 맞죠? 그죠? 맞죠? 이게 남는다고. 그럼 이제 명사 나왔으면 어떤 의미인지 알죠? 알겠어요? 명사 나오면 여기 나오는 주어는 명사이다. 형용사 나오면 주어가 형용사하다. 전치사 나오면 주어가 전치사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런 겁니다. 자, 생략을 하기도 합니다. 안 해도 되고 해도 됩니다. Though she was poor. 자, 형용사 나왔어요. 형용사 나왔습니다. She was happy. 자, 얘랑 똑같죠? 얘랑 똑같으니까, 생략할 수 있는 거죠. 그녀가, 뭐야? 가난하다라는 얘기죠. 비록 그녀가 가난했지만, 그녀 행복했다는 얘기죠. 뭐, 가난해도 행복하지, 당연히. 그럴 수도 있죠. As he was, 그죠? Was a boy. 명사 나왔죠? 소년이다는 얘기죠. 그는 소년이다. 그래서 좋아한다 테니스 하는 것을. 자, if가 이끄는
if 주어 비동사 necessary possible any든 구문에서 부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가 다르더라도 주어 비동사를 관용적으로 생략해 if necessary possible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주어가 달라요. 잘 보세요. 얘하고 얘하고 오케이 달라요. 다르더라도 생략할 수 있다. 어떤 때 if 나오고 뭐 나와? 비동사 나와야 돼. 그리고 이런 말들 나와야 돼. 알겠어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관용적으로 생략한다는 얘기죠. If necessary 뜻이 뭐겠어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if possible 만약에 가능하다면, if any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뜻이에요. 알겠어요? 문자. 자, 생략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A 뭡니다. A. He was tired 되겠습니다. He worked hard. 자, 이거 생략하면 되겠네. 그죠? Fell asleep while I was watching. Was watching에서 I was 생략하면 되겠어요. 자, 중요한 건 숙달을 해야 돼. 지금 배워서 딱 보면 알겠지만 문장 속에서 그죠? 딱 봤을 때 이제 알아야 돼 이거를. 다른 글에서 실제 문장에서도 이거 나오면 알아야 돼. Practice the guitar every day before the concert if it is necessary. 그렇지면 되겠어요. 그죠? 요거는 요 관용적 생략이라고 합니다. 그냥 생략하는 거야. 관용적 생략이라고 해요. When she was young, she was 생략할 수 있습니다. Meat will be good for a week if it is. 그죠? It is 생략할 수 있죠. 그죠? 여기서 얘하고 얘하고 같은 거야. 관용적 생략이 아닙니다. 이것은. 둘이 같으니까 생략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넘어갑니다. 밑으로 가겠습니다. 생략된 어구를 한번 써볼까요? B. 이게 더 어렵죠? 네, 이게 더 어렵죠? As a young artist, she was not famous 되겠습니다. As she was as she was a young artist, she was 생략됐습니다. When you are in danger, you should call me. When, 자, she was죠. Though I was 되겠습니다. 이거 was 이거 비동사는 있다라는 뜻이죠? 왠지 알죠? 이미 전치사면 비동사는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